진검사 한다는데 뭐 진검사는 별로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아, 역시 생긴 거는 베트남에서 탄 거랑 똑같아요. 안녕하세요. 아, 사람 진짜 많다. 새벽 6시 비행기인데도 만석이래요. 한 지금 2시간 30분 정도 날라온 상태입니다. 아, 베트남 비엣제단공인데 비행기는 정말 오래됐어요. 화장실이 맨 뒤에 있는데 거기에 그 담배 재떨이까지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지금은 뭐 완전 옛날 거지.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. 이 테이블도 있는데 내리면은 제 배가 거의 닿아요. 이걸 뭐 앞으로 좀 밀거나 당기는 건 있는데 앞으로 미는 건 없어요. 그러고 뭐 안에 보면은 여기 5바이트 봉투 있고요. 그 다음에 뭐 안전수칙 같은 거 있는 거고, 뭐 이거는 메뉴인데 메뉴는 한번 볼까요? 뭐 있는지. 금액은 뭐 그냥 적당해요. 뭐 이거 영어 US로 5불이래요. 5,500원 정도 하는 거네. 근데 이제 이거를 그 비엣제 사이트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 한 뭐 조금 DC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한 10% 정도. 요거 맛있겠네. 싱가포르식 볶음국수. 그다음에 네, 여기 메뉴들 이렇게 있고요. 라면도 팔아요. 2.75 달러. 그래서 라면 좀 이렇게 있고 뭐 이래저래 과자도 팔고 음료수도 파네요. 네, 코카콜라 캔 하나 2달러네요. 오렌지스도 있고 그 다음에 커피도 팔아요. 저 빨간 옷이 승무원인가 봐요. 네, 지금 계속 한 100리터짜리 그 뭐야 휴지통 비닐봉지 그거 들고 다 왔다 갔다 하네요. 그 다음에 이런 기념품도 있고 이렇게 네. 인형도 있고 싹 다 빨간색이라 지금 또 12월달이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네. 네, 여기 애들용 시계 비행기도 팔고요. 그리고 애들 유니폼도 팔아. 이제 원래 이게 이제 그 비엣제 승무원복이에요. 근데 이제 애들용으로만 이렇게 파는 거지. 네. 애가 너무 좋아하네. 그 다음에, 아, 여기 써있네요. 프리 북드 밀스에서 미리 예약을 하면은 식사가 20% 할인되나 봐요. 아, 그 사이트에서. 그것도 24시간 전에 해야 될 것 같아. 듀티 프리도 있네요. 뭐 별 내용 없고. 네스카페. 자, 아무튼 뭐 이래요. 그리고 어, 이거 뭐야? 베트남 잡지인가 보네. 그죠? 어, 뻔하죠 뭐. 이거 하나 볼까? 아우 예쁘다. 옷이 예쁘다, 옷이. 저분도 예뻐. 뭐 이래요. 만석인 줄 알았는데 자리가 좀 몇 개 비어서 저는 지금 이 자리로 이동을 했습니다. 옆에 계신 분들이 너무 잠을 잘 주무셔서 저 화장실 방광 터져 죽는 줄 알았어요, 진짜. 깨우지도 못하고 발발발 떨었어요. 사람들도 안 간대, 통째로 빼서 죽는다고. 저랑 얼룩이 모이고요. 그리고 이게 원래 이제 그 의자마다 머리 놓는데 머리 이렇게 좀 위생적으로 뭐지? 네, 깨끗하라고 그 종이 같은 거 한 장 붙이잖아요. 그래서 지금 여기 붙이는데 지금 아무것도 안 붙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좀 기압차 때문에 맛동산이 터지기 직전입니다. 저는 뒤로 내리고 있습니다. 좌석은 이렇게 생겼어요. 보시면은 일단 머리 받침대가 없죠. 그죠? 의자마다. 그리고 자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쭉
번째 계단으로. 버스를 타면 되는 것 같은데, 와. 일단은, 잠깐 비행기나 한번 볼까? 아, 저렇게 생겼네. 참, 색깔은 이뻐요, 그죠? 뒤쪽에도 비행기 있고요. 자, 대략 버스 한 1, 2분 정도 거리를 와서, 아, 내려서. 버스에서 내려서요. 지금 보이시죠? 네. 버스에서 내려서 네, 한남대 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예전에 다낭에 왔었을 때는 그 줄이 좀 꽤 길었었던 걸로 기억해서 저는 조금 서둘러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씩 걸어가죠. 아세안. 지금 뒤에 보시면은 뭐 아세안, 비엔남, ABTC, 크루. 아세안 두 개 오픈은 두 개. 그러니까 이 두 개 오픈한 이민관 두 명이 지금 비행기 저희보다 앞에 하나 더 온 거에다가 그다음 또 저희 비행기 사람까지 다 하나 봐요. 아 좀 많이 좀 열어놓지. 아무튼 네 여기까지.